예,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아, 우리가 매주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52번째입니다. 예, 52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기쁨의 영성. 한 번 더 해보실까요? 기쁨의 영성.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시는가? 그리고 기쁨의 영성, 무엇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있고 무엇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시는가? 내가 기쁜 것 같은데 또 지나가 보니까 기쁘지 아니하고, 예, 그럴 때에 바로 기쁨의 영성의 문제, 내가 무엇으로 정말 기뻐하고 있는지인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금요일 또 어제 또 토요일, 예, 토요일 날 우리 영유아 또 어린이 청소년 우리 교육부서에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졸업 가운을 입고 졸업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또 영상 또 사역을 또 하시는 미디어 사역하신 우리 김태일 전도사님이 정말 사진을 프로페셔널하게 찍으시는 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우리 완전히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예, 그래서 또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오면 안 되니까, 예, 졸업하는 학생들, 부모들, 이 타임 스케줄을 만들었습니다. 오는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루 종일, 예,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해서, 예, 우리 교회 복도, 거기에 아이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주의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바깥에서, 예, 들려오는 참 웃음소리, 예, 즐거운 소리들, 또 오랜만에 또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만나니까 또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또 교회에 오셔서 아이들하고 또 사진 찍으니까 예쁘게 또 찍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웃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교회 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제가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신이 나고, 저도 덩달아서 왜 저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지만 저도 그 웃음소리와 기쁨 속에서 저도 덩달아서 제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웠습니다. 아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며 또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웃고 즐기고 이런 공동체의 이 모임이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아마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만 이렇게 있다가 이제 또 항상 뭐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참 공동체가 소중하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참 이렇게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공동체가 이 모임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다릴 때 언젠가 모든 환경들이 이렇게 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모였을 때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 웃음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의 말씀을 쭉 지금 보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속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우리의 기쁨의 권한을 세상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충동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통계적으로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입을 해서 이사를 가시게 되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특별히 첫 집을 이렇게 구입해서 가신 분들은 정말 기쁨이 넘치지요. 그런데 새로운 집에 가면은 통계적으로 얼마나 새로운 집에서 그 사람들의 기쁨이 오래 갈까? 통계적으로 새 집에 이사를 들어가면은 그 기쁨이 3개월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3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처음에 그 기쁨이 그렇게 기쁨지 않고 또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또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이 기쁨, 소유의 기쁨들, 이 세상의 것을 이룸을 통해서 얻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일시적이고 충동적이고 지속적이 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에 초대받아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바로 식탁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일어난 일과 연관지어서 이제 비유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또 한 주 동안에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게 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요약을 한다면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또 다른 관점 속에서 또 하나님은 기쁨의 영성, 기쁨의 영성, 이 관점에서 주님은 또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식사의 초대, 식탁은, 잔치는 항상 즐거워야 되지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 불편한 사람과 식사를 하시면 여러분 그 음식의 맛이 있습니까? 예, 자칫하면은 참 즐겁지 못한 식탁은요, 이 음식을 잘못 드시면 취하십니다. 예, 이게 소화가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식탁은 또 잔치는 어떻습니까? 항상 즐겁고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예, 잔치를 초대한 사람도 초대받은 사람도 예, 그 식탁의 잔치는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은 즐겁기는 커녕 그냥 싸늘한 긴장이 이 식탁 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바리새인들 또 우리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기쁨, 예, 이 즐거움, 기쁨의 권한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다른 기쁨의 영성, 예, 바로 이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식탁이 싸늘하고 긴장감이 있는 냉랭한 분위기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라는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해프닝들이 일어나지만 무엇으로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지고 한 사람은 또 기쁘고 즐거워지고, 이 차이가 기쁨이 넘쳐야 될 이 식탁에 이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고 냉랭해진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 식탁의 그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우선 가정의 자리에서, 정말 여러 가지 또 만나는 일들 속에서 정말 항상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속에 즐겁고 기뻐해야 될 가정이, 또 한편으로 또 기쁘지 못하고 오늘 잔치 이 식탁의 분위기처럼 냉랭해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또 지금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어렵지요. 다 어렵지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분명히 또 이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차이들이 무엇이 오느냐? 환경은 지금 똑같아요. 다 힘들어요. 그 차이가 바로 뭐냐?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느냐는 기쁨의 영성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의 영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영성. 우리가 이것을 가질 때에 사도 바울처럼 있어도 없어도 소유에 전혀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그저 주님 안에서 자족, 만족함, 바로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영성, 그것으로 우리가 잘 회복되어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잔잔한 평안과 기쁨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의 영성, 오늘 주님께서 이 식탁 속에서 가르쳐 주신 기쁨의 그 영성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두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기쁨의 권은, 그 영성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내가 도와주고 잘 되게 함으로써 거기서 흘러오는 즐거움, 이 기뻐하는 영성,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으로 오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 살펴보면 뭐죠? 다 내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좋아서 헤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 되면 뭐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속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성도 여러분, 항상 소유에 있고 없음에, 환경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내 이모션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 중심이 바로 뭐지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즐거움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바로 뭐지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1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렇게 이웃들 가까운 사람들을 식사를 집에서 초대를 해서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식탁에 초대했는데 오셨는데 이 초대받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 그 얘기는 바로 뭘까요? 비판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실수하거나 또 잘못하고 있거나 허점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아주 안 좋은 태도지요. 예, 그런 태도로서 이제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2절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런데 그 식탁에 수종병 이렇게 병 걸린 사람이 그 식탁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왔는지 이거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몸이 퉁퉁퉁퉁 부는 병이랍니다. 예, 그래서 혈액 속에 어떤 액체가 어떤 피부의 기관에 이게 쌓이게 돼 갖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쌓이면서 몸이 붓게 되고 이제 몸이 부으면은 그다음에 복수가 차고요. 복수가 차고 나면은 그다음에 그 부은 살이 썩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뭐 그런 병이 비슷한 게 있겠죠. 몸 붓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수종병이 불치의 병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종병 걸린 사람은 몸이 붓고 복수가 차고 이게 오래돼서 살이 썩고 가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그 잔치 여러 사람이 왔는데 거기에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었느냐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이 그 사람도 초청 손님으로 초청하셨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초대하지 않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초대한 이유는 바로 뭘까요? 아마 예수님에게 아마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 안식일의 이슈 병 고치는 이슈가 계속 생겼으니까 아마 함정을 팔려고 일부러 병든 수전병 걸린 심각한 사람을 초대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바리새인이 전혀 초대하지 않았는데 이 수전병 걸린 자가 예수님이 이 집에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고침받고 싶었어 고통에서 그래서 무작정 그 잔치집에 뛰어들었을 수도 있고 예, 뭐 어떤 가능성이 있든지 간에 그 잔치집에 즐거움이 있어야 될 그 잔치의 자리에 수종병 걸린 자가 예수님 앞에 바로 있는 거예요. 그때에 자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눈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식탁을 이렇게 초대받고 가도 나를 싫어하고 불편한 사람에 이래 보마 대충 눈치 보마 분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허점을 찾으려고 이 엿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정도 눈치는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종병 걸린 자가 딱 있으니까 예수님 나름대로 이 상황이 조금 파악이 됐겠지요. 이 사람들이 나를 엿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질문한 게 바로 뭡니까? 안식일에 이 수종병 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겠느냐? 고치지 않는 것이 옳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규례 속에서는 이런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면은 자기들이 정한 규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진 이 질문을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기쁨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이 오늘 안식일에 병을 치유받아서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것, 너희들이 이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그 규례를 지킨다고 그냥 고통당하는 자 내버려 두고 규례를 지키면서 규례 지킴으로 인하여 네 자신이 기뻐하겠느냐? 관점이 틀리죠? 예, 관점이 틀립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예,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는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은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싸늘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을 초대해서 밥을 먹으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분위기가 싸늘해지니까 아마 제 같으면 거기에서 밥을 뭘 먹는다 그러면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게 내하고 관련 없어도 이게 눈치 보이고 이 분위기가 냉랭해갖고 초대해놔놓고, 예, 아마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식사의 자리, 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될 이 자리에 왜 수중병 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야 되느냐 고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게 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정신과 개념에서 시작된 뭘까요? 기쁨의 영성의 차이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냐? 이 안식일에 특별히 바로 이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지켜라 하신 그 안식일의 정신, 그것을 이해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먼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이 어떻게 해야 잘 지키는 것인지, 이 안식일의 정신 개념에 대해서 성경에 크게 두 군데에,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그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여섯 대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바로 뭐라고 그러지요? 내 여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바로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를 다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7일째는 누구의 안식이라고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쉬신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쉬신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네 안에 머무는 객, 손님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쉬시는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 너도 쉬어라. 내가 쉬는 날인데 너희들도 쉬어라. 쉬는데 네뿐만 아니고 너희 종이든지 손님이든지 이방이든지 심지어 너희 가축도 쉬어라. 내가 쉬는 날에.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관점이 어디에 가느냐?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잘 안식을 하나 지키느냐? 어떻게?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이 한 게 뭐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수중병 걸린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 정도 병은 고치면 안 되고 안식일에 이렇게 규례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초점 맞추고 규례를 이렇게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은 거룩하게 지키는데 무엇을 위해 거룩하게 지키느냐. 이거는 관점이 달라요. 어떻게 하고 관점이 달라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내가 쉬는 안식일에 너도 쉬라.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무엇을 위해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쉬라고 거룩하게 하신 바로 안식일 정신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뭘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여기에 초점 맞추면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이 쉬게 하신 그 정신에 이거는 초점 못 맞추고 그 자체 규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7일째는 나의 안식이다 쉬는 날이다 너희도 쉬어라 짐승까지 이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인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쉰다는 개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고대 바벨론의 안식의 개념에 보면은요 그 시대를 장악하는 그 안식의 개념은 뭐냐?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신이에요. 신이 그들의 개념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신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뭐지요? 신이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그러니까 신다는 개념은 사람에게 있는 개념이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 있는 개념이냐? 신에게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오직 신의 개념인 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누구도 쉬어라는 거예요. 전혀 쉼의 개념이 없는 사람, 심지어는 뭐지요? 가축에게까지 하나님이 뭐지요? 이날은 내 안식, 내가 쉬는 날인데 내가 쉬는 게 아니다. 너희들도 쉬어라. 짐승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굉장히 굉장히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휴식을 너희들도 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안식일의 정신. 두 번째에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이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뭐가 들어가 있었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종되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능력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개념이 바로 뭐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안식일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 보세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쉬시는 그 휴식, 안식을 너희도 쉬어라. 너희들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완성된 것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전혀 자유하지 못하고 억률로 살아왔던 우리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대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사망의 권세 다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모두에게 뭘 주셨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정신, 이것이 안식일이 완성된 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다
구원하시고 사망 것에 이기신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부활하신 그날. 그날이 언제지요? 안식 후 첫날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이제 바로 완성된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이 주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드릴 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그 쉼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날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회복하며 그 은혜 속에 예배드리고 이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정리하자면은 이 안식일의 정신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휴식한 안식을 너희도 쉬어라. 짐승까지도. 너희를 구속함 속에서 구원해 줬던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었던 해방되어야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라. 사람에게 초점 맞춰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식탁에서 기쁨이 사라진 것 바로 뭘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이 규례를 내가 지킴으로써 내가 잘 지켰다 안식일을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기쁨을 얻으려고 예수님은 그게 하죠. 안식일이 무엇이냐? 몸이 부어갖고 썩어 들어가고 있고 복수가 썩어도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자유함을 얻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주신 이유가 아니냐? 우리의 기쁨, 식탁의 기쁨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정한 규례를 지키고 이 사람을 내버려 두고 식탁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은 고통당하는 자를 안식일에 그 정신에 따라 고통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고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움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영성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되고 구원받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도 기뻐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됨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저들의 가정이 잘 되는 걸 통하여 내가 기뻐하고 누가복음 15장 다음 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정말 소중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지요. 거기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챙겨 아버지한테 달라 그래 갖고요. 그냥 나가서 다 써버렸어.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돼지가 묻는 지은 열매조차도 이 종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요. 그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이지요. 그래갖고요. 이게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니까. 재산은 두 번째예요. 다 쓰고. 그건 두 번째고.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이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갖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러면서요, 잔치를 벌이고, 이웃을 벌리고, 풍악을 울리고, 막 기쁨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형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아니, 집이 왜 이래 시끄럽적해?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래요? 자네 집 나갔던 자네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너무 기쁘갖고 잔치를 벌려서 지금 잔치를 벌렸다네. 그런데 그 비유 이야기 보니까 맏아들이 어떤 거예요? 삐진 거예요. 마음이 막 뒤흔들린 거예요.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요즘 같으면 삽 들고 갔다가 그냥 떼기 쳐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맏아들이 지금 저렇게 지금 마음이 불편해가고 지금 삐져서 지금 야단 났다고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아버지 보고 팍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말썽 안 피우고 열심히 일했는데 언제 내 친구들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아주셨습니까? 말은 맞죠. 말은 맞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관점에서 그 비유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형이 마음이 뒤틀렸을까? 말은 맞잖아요. 말이 맞죠. 뒤틀렸잖아요. 뭐의 문제죠? 기쁨의 영성이 문제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나에게 초점 맞추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하나 안 해주시고 이게 돈 들고 나가 이게 뭐 맞들어 써보 이게 이런 아들인데 왜? 내 같이 착하고 이런 사람인데 내지요. 내 뭐, 모든 게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맞춰져야죠. 다른 사람, 내 동생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동생이 돌아온 거, 내 동생이 잘 된 거. 아마 그렇더라면 큰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 자, 이 동생이 살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 아버님 감사합니까? 아버지, 소 한 마리가 되겠습니까? 한 마리 더 잡으십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영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비즈니스 하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임플로이들, 내가 그저 뭔가를 이윤을 얻으려고 거기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초점이 함께 일하는 자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즐겁게 일하게 만들어주세요. 이왕이면 사례도 좀 넉넉하게 가능하면 더 이렇게 잘해주고요. 그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는 게 결국 거기에서 내가 뭐죠? 흘러오나? 내 기쁨을 누린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형성이에요. 바로 이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함으로써 흘러오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의 영성은요, 7절에서 14절까지 자신을 비움으로써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기쁨이 뭐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게 뭐죠? 내가 뭔가를 잡아야 돼. 내가 뭔가를 잡아야 돼. 내가 내 자신이 뭔가를 채워야 돼. 우리 집 안에 내가 뭔가를 자꾸 채워야 돼. 내 안에 뭔가를 내가 채워야 돼. 그것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영성은 뭐냐나? 자꾸 나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고 나면은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뭘로 채워주시느냐? 당신의 기쁨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 영성입니다. 자,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잔치가 시작돼서 손님들이 와서 자기 자리에 앉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한번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 걸 봤어요. 서로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서로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눈치 게임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 당시에 호스트 하는 사람이 딱 가운데 앉잖아요. 그러면은 높은 자리가 어디냐? 가까운 자리예요. 오른쪽 옆에, 그 다음 자리가 뭐냐?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뭐죠? 이 호스트한 주인 그 자리 가까이 앉으려고 이렇게 서로 눈치 싸움하고 이걸 주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비유로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자, 8절, 9절, 네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혼인잔치 갔을 때 절대 네가 먼저 높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 가까이 가지 마라. 봐라, 거기 앉았는데 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 왔다. 주인이 청한 사람이 그분을 모셔왔고 네가 앉았는 자리에 조금 자리 양보해 주실래요? 지금 이 손님이 오셔야 그런데. 그래서 네가 그 자리에 일라면 얼마나 창피스러우냐. 차라리 네 자신이 아예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저 멀리 주인하고 떨어진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 주인이 이렇게 와보고 아이고 선생님 왜 이 앉으셨습니까? 이리 오셔요. 이러면은 네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앉았다가 조금 이렇게 손님 죄송하지만 절로 좀 이렇게 비켜줄까요? 이렇게 했을 때에 아마 제 같으면 그런 수모를 당하고 남아 밥 먹는데 에이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 창피해갖고 빨리 이유되고 집에 가버리지. 집에 가서 차라리 뭐 김치하고 밥 먹는 게 낫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성도 여러분,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들을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느니 그때에서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이르시라.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낮아지면 높임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주장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먼저 비우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비우면 낮아지는 거예요. 비우면 내려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유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소유욕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유욕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걸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소유, 있고 없고의 여러분의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비교하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기쁠 수가 없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다른 집의 남편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은 다른 집의 남자와 비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제 아내가 어떤 목사님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 저도 존경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비교하니까 제가 뭐라 그랬다 그랬죠. 다음 주부터 당신 그 교회로 옮겨. 비교하는 거. 그렇죠. 내 속에 내가 바라는 어떤 그걸 비우지 않고 갖고 있으면 항상 비교하면 어때요? 즐겁지 않아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내 중심적인 것. 비우고 내려놓은 것. 내려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저 높은 자리에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채워주실 때 그때에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양성.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저를 정말 목사로 참 불러주신 그 은혜, 그렇게 이 자리가 목사의 부르심을 자리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예. 그래서 늦게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알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어서 그 길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가다가 마지막에 참 순종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이유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그렇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은혜?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 속에서 제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비즈니스를 했습니까? 저도 비즈니스를 한번 해봤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안 해봤으면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정치를 했으면 제가 잘할 것 같아요. 예, 예, 한국에서 정치를 했으면 저도 제 이름이 신문 속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뭐 쓸데없는 생각 해보는 거죠. 그런데 정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제 속에 세상적인 소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평온과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깨닫는 게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의 목회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도 내일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제가 누구 기도를 먼저 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들 제가 또 6개월 동안의 기도 제목들 제가 달라고 지금 또 할 거예요. 제가 폼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구글 닥으로 보낼 거예요. 제 기도 노트에 여러분 가정별로 기도 제목 주신 것 다 있습니다. 10년 전에 주신 기도 제목 다 있습니다. 응답되는 거 제가 응답이라고 다 표현을 해놓습니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쭉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목자님들이나 누구 하다가 목사님 누가 대상포진 걸려서 고생한대요. 그러면 당장 제가 거기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새벽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받고 잘 되면 제 마음속에 여러분만큼 저도 기뻐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하다는 이유가 바로 뭐죠?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 하나님 불러주셨기에 제일 처음에는 목사니까 할 수 없어서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게 제 마음이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바로 그런 것들. 목회 길로 가를 때는 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잖아. 저는 참 내려놓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 내려놓는 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비우고 내리고 나니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바로 뭐냐. 세상적인 것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잔잔한 평온과 기쁨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할 기쁨이 아닌가. 기쁨의 영성,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영성,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영성을 우리가 잘 품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이 환경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잔잔한 기쁨을 속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기쁨의 영성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95장 찬송하시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놀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도
양의 노래와 널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을 찾아 했으며 이래 저 뒤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고 합병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하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엄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 시간 우리 반주하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적으로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가만히 물어보고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영성을 여러분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소유의 내 기쁨의 근원을 삼고 내 성취의 기쁨의 근원을 삼고 내가 편한 환경의 기쁨의 근원을 삼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 속에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누리시게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소유, 내 성취, 내가 편한 내 관점에서 벗어나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곁에 있는 사람이 즐겁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보셔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게끔 내가 해주세요. 섬겨주세요. 그러면 그 기쁨을 하나님이 그 기쁨을 내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 내려놓으세요. 소유욕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바라던 것, 세상적인 것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비우세요. 그 빈자리에 하늘의 기쁨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소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아직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 주님 제가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펴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이 기쁨의 영성을 제가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의 영성, 아버지 이걸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에게 이 기쁨의 영성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주님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나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세상 속인 것에 찾고자 했던 연연한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염려 걱정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비워진 내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나를 만족해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